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. 오늘은 낙화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. 낙화, 정철호. 꽃이 떨어졌네. 그 계절을 견디지 못하고 아직 찬란히 피지도 않았는데 어느 새벽 그만 바람에 똑 떨어졌네. 그러려면 피지나 말제, 피다가 만 당신. 꽃잎이 거리를 나 뒹굴며 어지러이 맴맴도는 어느 날 오후, 꽃이 떨어진 그 자리에 당신의 이름이 멍울대어 아롱거리네.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힙니다. 세상에는 희생 없는 성공은 없는 것 같습니다. 자식이 잘 되는 집안을 보면 부모의 희생이 감추어져 있습니다. 시련과 고통이 없이 나무가 자라지 않듯이 우리 인간도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한 사람이 됩니다. 그런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산에 올라왔는데 어느 날 하나의 먼지가 되어버리는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 저는 그저 눈을 감습니다. 처음에는 눈물도 흘리고 우울의 감옥에 갇혔지만 지금은 그것도 세상의 이치라 생각하면서 삽니다. 그들은 저보다 먼저 간 것일 뿐더 이상의 더 이하의 의미도 없습니다. 저는 그냥 순리에 따라 하루를 열심히 살면 됩니다. 누군가에게는 마지막일 수 있는 하루를 가치 있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사람은 떠났지만 그들의 추억은 아직도 내 가슴에 불현듯 찾아와 미소를 줍니다. 낙화, 정초로 꽃이 떨어졌네. 그 계절을 견디지 못하고 아직 찬란히 피지도 않았는데 어느 새벽 그만 바람에 똑 떨어졌네. 그러려면 피지다 말세, 피다가만 당신. 꽃잎이 거리를 나 뒹굴며 어지러이 맴맴도는 어느 날 오후, 꽃이 떨어진 그 자리에 당신의 이름이 멍울대어 아롱거리네. 네, 오늘은 낙화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